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구미 29.7도, 안동 28.6도, 포항 22.9도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내일도 막다가 밤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모레 금요일엔 대체로 흐리고 대구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대구의 경우 현재 5명이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돼 지역 보건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여행 중 중동을 경유했거나 최근 경기도에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에 친인척의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에도 모두 10명이 격리 관찰 대상이지만 8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2명만 격리 상태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경주의 지정병원에 경기도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등 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메르스 예방 교육을 하고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뒤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메르스가 중동 지역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다며 해외여행 시 각별히 유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 가리기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 부근에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대형마트 허가를 받은 한 시행사가 롯데쇼핑으로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다 북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한 시행사가 이곳에 쇼핑센터 허가를 받았고 그 후 넉 달 뒤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안에 대형마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었지만 북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대형마트를 하면 안 된다. 반대의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 공문을 보냈죠. 13년 5월 1일 날 저희들 북구청에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은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5,300만 원을 받고 허가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6월 3일 사업자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북구청은 뒤늦게 골목 상권 피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전초에는 없었는데 바뀌면서 들어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관계라든지 주위 상생협의 시장들하고 좀 해라.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만 들어오면. 결국 이 시행사는 롯데로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미 대형마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자 변경은 문제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와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칠성시장은 새로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편 시행사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칠성시장 상인들은 칠성동에는 이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는데 롯데마트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들끼리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찾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것이라며 구청의 항소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올해 초 하수관거공사 탓에 안동시까지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고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이번엔 오수 역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임시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엄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화장실 배수구 틈으로 누런 오수가 흘러나옵니다. 페트병이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 창고 쪽 계량기 인근에도 주차장 하수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역류 피해는 5일 동안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더럽고 추접죠. 오폐수가 같이 올라오는 건데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 맨홀 펌프장에 모인 오수가 역류한 겁니다. 시공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로 현재 중구동과 법흥동 등 안동시 저지대 구역에서 이뤄지는 하수 간거 공사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공단 측은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며 아직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되고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가지고 피해가 적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운전장에서 여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비교적으로 올 연말 마무리되는 공사는 지선을 포함해 80km 구간, 총 사업비만 482억 원에 이릅니다. 공사 편의를 위한 도로 방치부터 이번엔 공사 부실로 인한 오폐수 역류까지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주민 불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용환 육군참모총장이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릴 문경을 찾아 고윤환 문경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차장 조성에 공병대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참가국 서포터즈와 경기 운영, 대회 관리에 군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와 문경시는 내일부터 세 차례 걸쳐 자원봉사 신청자 1,400여 명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오늘도 포항에서 역대 첫 400호 홈런에 도전합니다. 어제 롯데전에서 이승엽 선수는 8회 말 외야 펜스를 때리는 2루타를 뽑아내는 등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어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400호 홈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구장의 외야 관중석 입장권은 내일 경기까지 모두 매진됐고 내야석 입장권은 인터넷과 경기장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달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1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석구에서 19차례 걸쳐 2,5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대낮에 빈집으로 보이는 주택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오늘 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저소득 모범 보훈 대상자에게 위문금 6,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위문금은 도내 살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저소득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1,291명을 대신해서 이항증 광복회 경북도지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